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 자료형 그리고 접근 한정자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뭔가 말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근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려주지 않고 사용한 자료형들이 좀 있습니다. int, float, string 이세 개는 제가 알려드리고 써먹었는데 이제 게임 오브젝트라는 자료형을 제가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트랜스폼이라는 자료형도 사용을 했고, 컬리전 2D, 뭐 키코드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사실 제가 몰래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몰래 이런 자료형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숫자를 어떤 변수에 담고, 뭐 실수를 어떤 변수에 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유니티에서는 이 게임 오브젝트를 변수에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트랜스폼 값을 이제 변수에 담을 수도 있고, 뭐 콜리전에 대한 정보도 담을 수 있고, 뭐 키보드에 있는 키값에 대한 것도 담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자료형들이 더 유니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들을 전부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뭐 그냥 계속 보게 되면 익숙해지는 친구들이에요. 마치 뭐 옆집 이웃 같은 존재랄까? 네,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언제 제가 이런 유니티에서 지원하는 그 자료형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on collision enter 2d에 보면은 여기 collision 2d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자료형이거든요. 이게 바로 자료형인데, 여기는 요 보이시죠? collision 2d, collision 2d. 네. collision 2d라는 자료형이 있고, 자료형의 변수예요. 콜이, 여기 있는 이 콜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은근슬쩍 써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알맞는 자료형을 이제 대입하고 이제 뭐 사용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뭐이 자리에 콜리전 2D 값이 들어가야 되면은 뭐 제가 게임 오브젝트에서 콜리전 2D 값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형을 잘 보고 그걸 맞춰서 잘 넣어야지 유니티 개발을 할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적인 더 많은 자료형이 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크립트와 연결되지 않은 게임 오브젝트들도 저희들이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사실 그냥 소문자 G로 시작하는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뭐 트랜스폼, 이런 그 스크립트에 연결된 게임 오브젝트만 다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궁수가 활을 쏘려면은, 활에 대한 정보를 이제, 그러니까 궁수랑 스크립트에 연결돼 있고, 그 스크립트에서 그 화살 있죠. 화살을 날리는 구문을 이 스크립트에다가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스크립트가 궁수랑만 연결돼 있지 화살이랑 연결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은 화살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스크립트에 연결되지 않은 게임 오브젝트들도 저희들이 한번 이제 제어를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제 퍼블릭을 알면 됩니다. 퍼블릭이라는 걸 알면 돼요. 심플한데 이제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접근 한정자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봅시다. 이제 퍼블릭이라는 거는 이제 클래스 내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그 접근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수를 선언할 때 그 타입을 쓰죠. 타입을 쓰기 앞서서 이제 저희들이 접근 한정자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쓰고 그냥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간주하고 컴퓨터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요 자리에다가 퍼블릭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를 해줘야지만, 아, 얘가 이 변수가 클래스 밖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라는 그 접근 한정자라는 게 있다. 이걸 일단 이 슬라이드에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효과는 뭐냐? 그럼 유니티를 개발할 때 눈에 보이는 효과가 뭐냐? 그럼 살펴보면은 퍼블릭으로 이제 선언한 변수는
이렇게 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칸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니티 에디터, 그러니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제 이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스크립트 하나하나 또 켜가지고 또값 바꾸고 이 짓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네, 되게 좋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얻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다 저희들이 퍼블릭 쓰고, 저희들이 방금 배웠던 여기다 게임 오브젝트로 쓰고 변수를 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자리에 요 네모 칸에 게임 오브젝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져요. 그쵸? 그럼 제가 여기다가 화살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변수에는 화살에 대한 게임 오브젝트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담은 게임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뭐 화살을 날린다라는 명령을 여기 밑에다가 쓸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요 칸에다가 저희들이 뭐 스크립트를 넣을 수도 있고, 게임 오브젝트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걸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유니티 엔진상에서, 자, 여기 스프라이트 봅시다. 스프라이트 오른쪽에 이 칸, 이 네모 칸을 보니까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혹시 이 컴포넌트도 스크립트로 만들고 나서 이 스프라이트라는 변수를 퍼블릭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뭐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퍼블릭으로 지정한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라는 친구는 실제로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스크립트로 작성된 애들은 옆에 가로치고 스크립트라고, 아이고 뭐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몇몇 개는 옆에 스크립트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거는 어딨지? 네, 어쨌든 있습니다. UI 안에 있나? 네, 요런 거 텍스트 메시 프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크립트로 작성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런 컴포넌트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직접 접근 한정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화살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화살. 화살 한번 써보죠. 뭔가 좀 급작스러운 것 같은데, 제가 이 화살을 생성을 해서 날려보도록 할게요. 화살을 생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얘를 월로 바꾸고요. 화살을 생성하려면 프리팹을 생성해야 돼요. 프리팹. 그래서 프리팹을 생성을 해서 날릴 겁니다. 앞으로 프리팹을 생성해서. 왜냐면 얘는 그냥 이미지예요. 이거 자체는 그냥 이미지고, 프리팹이 이제 게임 오브젝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게임 오브젝트를 이제 집어 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일단 프리팹을 생성하기에 앞서서 일단 접근 한정자 방금 배웠으니까, 접근 한정자 요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화살을 넣을 자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월 컨트롤러를 켤게요. 저번 시간하고 이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여기다가 이 클래스 제일 위쪽에다가 저희들이 클래스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이라고 쓰고 게임 컨 오브젝트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됐죠. 이게 지금 앞에 대문자예요. 소문자가 아닙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화살 뭐라고 하죠? arrow 할게요. 이렇게 arrow를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고, 유니티 게임 엔진에 가서 이렇게 다시 눌러보면은, 뭐죠? 왜안 되죠? 전 눌렀는데, 네. 여기 보면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 월 컨트롤러에다가 해놨네요, 이걸.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유니티 엔진을 보면은, 왜 이렇게 안 잡히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칸이 하나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arrow라고 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public으로 arrow라는 변수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여기다가 이제 화살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D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화살을 집어넣어서 만들고요. 이 친구 너무 크죠? 네. 현실적으로 작게 만들어 줍시다. 작게. 작게 만들었고요. 네, 어우, 진짜 화살 같네. 네, 어쨌든 얘를 이름을 에로우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처보다 네,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요 친구의 위치가 지금 위치값이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얘를 자, prefab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 에로우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에러랑 프리팹이 지금 들어간 거볼수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크기 값과 포지션 값까지 전부 다 갖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얘를 지웁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아처에 있는 요 에러 빈 칸에다가 프리팹을 집어넣어요. 프리팹을. 네. 이렇게 해줍니다. 약간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영상을 뒤로 돌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화살이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키코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느냐? 화살이 생성돼야겠죠? 저희들이 생성된 함수 뭐였죠? 인스탄치에이트였죠? 여기다가 에러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화살이 생성됐어요. 그 다음에 화살한테 무슨 짓을 해야 되죠? 저희가 화살 날라가야죠. 에로우가 날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로우에 이제 리지드 바디를 넣어줬어야 했네요. 네, 제가 여기다가 프리팹 에로우에다가 리지드 바디를 안 넣었네요. 깜빡하고. 그래서 이 프리팹 에로우에다가 리지드 바디 2D를 넣어주시고 콜라이더도 넣어줘야겠죠. 박스 콜라이더 2D를 넣어줍시다. 아, 이 수정을 좀 해야겠는데? 잠깐만요. 여기 하이어키뷰에다가 넣어서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콜라이더 범위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돼 있죠?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콜라이더 범위를 좀 수정할게요. 콜라이더 범위가 너무 넓죠? 이 범위에서 맞았을 때 충돌하면은 게임이 너무 쉬워지겠죠? 실제로 만들었을 때. 네. 그래서 콜라이더 범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친구한테도 적용이 되거든요. 네, 적용이 됐죠. 그리고 에러를 지울게요. 지우고요. 아처 자리에 지금 에러가 잘 들어가 있죠. 네, 에러를 만들고 에러에 있는 저희들이 저 이제 머리가 좀 이제 머리가 아파요. 이제부터 get 컴포넌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힘을 줘야 되니까 여기다 결국 add force를 해야 되니까 rigid body 2D를 찾아서 body 2D를 찾아서 자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러고 add force를 해야 돼요. 힘을 줘야죠. 어떻게 하느냐? vector 3로 줬습니다. 물론 뭐 vector 2로 줘도 돼요. vector 3 new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맞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위로 가야 되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1, 그리고 Z축으로 0. 네. 제가 뭔가 잘못 썼나요? 점인가요? 지금 뭔가 밑에 난리가 났죠, 지금 버그가? 제가 지금 뭔가 잘못했어요, 분명. 뭘 잘못했죠? 아, 변수로 해야 되나? 네, 변수로 합시다. 네. 아유, 귀찮아 죽겠네. 여기다가 벡터 3 하고 이제 에로 폴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잠깐만요.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구올링입니다. 네. 벡터 3를 생성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유니티 스크립팅 벡터 3딱 뜨죠? 구글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쓰라네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여기서 new를 쓰지 말래요. 네. 띄워요. 제가 뭘 잘못했죠?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네, 벡터 3 이렇게 쓰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제 C샵에 아직 능숙하지가 않아요. 제대로 썼는데? 진짜? 진짜로? 아, 그냥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네. 어디 갔죠? 여기다가 벡터 3. 업 플러스 벡터 3 라이트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화살이 위 오른쪽 방향으로 힘으로 날아가겠죠. 근데 좀 멋있게 날아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저장을 했고요. 정말 제발 제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큐에. 그게 모든 개발자의 바람이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뭐죠? 힘이 너무 약하네요. 잠깐만요. 힘이 너무 약해요. 네, 힘이 너무 약합니다. 네, 여기다가 force mode 2D 요거를 추가해 줄게요. 그럼 힘이 좀빡 들어가겠죠? 제발. 제발 한 방에. 진짜 눈물이 안 나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제발. 이러지 말자, 친구야. 지금 화살이 보면은 화살이 지금 얘랑 지금 충돌이 나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였죠? 트리거였죠. 트리거. 여기 보면은 여기 리지드파이 2D에 아니야 콜라이더에 이스 트리거가 있어요. 요거를 체크합시다. 어차피 화살은 캐릭터랑 겹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스 트리거를 체크를 하고 어플라이 눌러줍시다. 그리고 삭제합시다. 그러고 저장 아니 그러고 실행을 해보면 네 떨어지죠. 네, 행복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앞으로 안 가네요. 왜죠? 힘이 너무 약한가? 힘이 너무 약해? 그럼 강하게 해줄게. 자, 강하게 해줄게. 날라가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날라가줘. 뭔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실수. 무슨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뭔가 뭘 잘못했죠? 제대로 한것 같은데? 뭘 잘못했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원래 강의를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 잠깐 강의를 멈추고 결국 답을 알아야겠죠? 그쵸? 잠깐 강의를 멈추고 제가 답을 알아서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우, 네. 원인을 알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프리팹에 힘을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로우는 프리팹이었잖아요. 저희들이 요게 저장된 게 프리팹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된 에로우에다가 힘을 줘야 됐어요. 생성된 에로우에다가. 그래서 인스탠시에이트를 하고 나면은 그 생성된 오브젝트를 메이드 에로우라는 변수에 제가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이드 에로우에다가 힘을 주니까 힘 날라가네요. 네, 아주 행복하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벡터 3를 새로 생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new라고 쓰고 벡터 3 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고 네 잠깐 멈춰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에로 프리팹에서 여기 있는 아까 제가 체크했던
이제 이 스트리거를 빼고 나서 게임을 실행시키면은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날아갑니다. 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딱 날아가서 벽에 맞고 딱 멈춥니다. 네. 사라지고. 네.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를 막 눌러서 네. 이런 짓도 할수 있고요. 네. 어쨌든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자료 연구와 접근 한정자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